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으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다같이 말씀을 같이 하는 우리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502의 이적과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참 그 결과가 참으로 참담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은 오병이어 이적과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선언, 그 사이에 있는 사건으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알려주는, 왜 이 선언이 어떤 배경에서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그 배경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 이적 자체를 통해서 어떤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이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감이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적이고, 그 다음에 이 이적은 군중들 앞에서 일어난 이적이 아니고 열두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이적이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이적이 가지는 의미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살펴보겠고, 학자들도 7대 이적에 이 이적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끔씩 가다가 그런 것도 있지만 가끔가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이고, 자, 인간이 물 위를 걸려고 하면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시속 108km 이상을 초고속으로 달려와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대요. 제가 언제 TV를 한번 보니까 중국 그 무협하는 분들이 그 물 위에 그 이렇게 판지를, 물 위에 둥둥 뜨는 널판지를 깔아 놔놓고 거기에 저 초고속으로 이렇게 뛰어서 널판지 위를 걸으면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시속 108km 이상을 달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이 육상 그 100m 선수 우사인 볼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신기록이 9.58초. 자, 이 사람의 그 속력을 시속으로 계산하면 37.54km가 나온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사인 볼트의 속력에 적어도 3배가량 정도 빨리 와야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이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적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전혀 이적일 수 없습니다. 아니, 물 위를 걷는 거, 이거는 하나님한테 이적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것조차도 아주 민망할 정도인 것이죠. 하물며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이적은 여러 이적과 맞물려서 진실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쏘이다라고
고백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요한복음에는 이 언급이 없지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그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죠. 자, 그 정도로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9절 이하에 봐보면 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막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그런 장면을 보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뜻대시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한테는 이 이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오병의 이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물을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복되는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과 군중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입니다. 자, 7대 이적들은 구약에서 발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의 재현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이적들은 처음 보는 이적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한 분 이렇게 행해 보였던 그런 이적의 재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행하셨던 이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고 계실까요?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바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이 세상을 지어진 창조주이시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분이 하나님 되시면 바로 구약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바로 동등한 분이심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아니 이 사건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이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은 그분과 동등한 분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정작 이 제자들과 군중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하나 본다면,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이 출애굽기 4장이나 출애굽기 7장에 봐보면 물이 피로 바뀐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사건은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일곱 대접에도 나옵니다. 물이 피로 바뀐 이런 사건들은, 자, 그 다음에 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의 신유가 나오죠. 이 세 번의 이 신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는 너를 치료 하는 여호와라,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치료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분과 동등하심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치료를 해도 그냥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치료가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치료법을, 그런 치료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치료하시고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바로 구약 성경의 광야에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사건을 일으킬 때 일어났던 그 현상마저도 아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었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도 역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백성들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런 사건도 구약 성경에 봐보면 심지어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경우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이나 종들을 지켜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이적을 무려 7번이나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은 이거는 지금은 그냥 부분적이지만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은 지 수천 년 된 사람들이 동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적이 일어날 것이며, 이 땅에 살아서 주를 영접한 자는 공중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이제 나중에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된 존재를 살립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신방을 가지 않으십니다. 문상을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묻어서 4일이나 기다려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그 존재를 살림으로써 지금 묻으면서 썩은 지 수천 년 된 사람도 능히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실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확실한 신성, 그분은 확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신성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문제는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7대 이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놓고 오늘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종종 볼 때 현재도 옛날에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에서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이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이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무리를 걷는 그 사건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만 가만히 이 상태에 따져봐 보면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봐 보면 여러 종류의 풍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어떤 풍랑 사건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오늘 이 본문처럼 배 타시지 않은 상태에서 풍랑이 일어났음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이 무리를 걷게 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정말로 전지전능성으로 말미암아 수키로나 떨어진 곳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육신을 갖고 계신 어떤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키로나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역시 시공이죠, 시공.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제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지전능뿐만 아니라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기 쉬운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자,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었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계신 그런 상태에서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알고 계시기만 하면 또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지금 풍랑을 겪고 있는 상태가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바다를 지금 달려가야 돼요. 바다를 달려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자, 여기서 이제 무리를 걷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켜서 무리를 걸어서 그 현장에 가신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지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자, 거기 오셨다 할지라도 이 풍랑이 이는 것을 해결 못 하신다면 이건 역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풍랑을 아주 명하셔서 잠잠하라!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풍랑과 그 풍랑 이는 것을 말씀으로 명하여 그것을 잠잠케 하는 이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가 네 시기에, 저가 네 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 풍랑도 저에게 순종하는 거,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최소한 세 가지 이적이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고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자유자재로 부리시는 아주 종합적인 신적인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기록이 없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신적인 능력, 이 신적인 이적은 오로지 예수님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인 사도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도 이런 이적이 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적과 인식을 2000년 전의 것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이 않는데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런 조건 아래서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고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군정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무리들은 이 배가 출발할 때 주님이 그 배에 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온 배 한 척밖에 없는 것도 확인했고, 또 오빙이의 행장에 가서도 제자도 예수님도 없음을 거기서 확인했고, 가버나움에 와서 비로소 예수를 거기에 발견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의 상황을 봤잖아요. 배가 출발할 때 예수님 거기에 안 계셨다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그 오병이의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제자도 예수님도 배도 없음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배는 한 척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왔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배도 없이 여기를 왔느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은 질문도 딱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질문해요. 자기 수준을 못 넘는 이런 수준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배가 없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여기 왔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의 이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 배의 상황을 보고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구나라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이적도 못 깨달았고 여기서 배 없이는 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와 계시는 이 상황을 보고도 아직도 못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건과 이 오병이의 기적과 이 물을 걸었거니 이 사건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 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은 강하게 질타합니다. 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지금 표적을 연달아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적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표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인이다. 사인대로만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인대로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사인을 믿지 않고 사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표적신학을 비판하고 표적신학을 잘못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그냥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한, 예수님을 안내하기 위한 사인으로서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아주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지 말리라. 내가 행한 표적은 믿어라. 내가 행한 이 일은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행한 일은 믿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표적만 따라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군중들은 표적을 보고도, 연달아 일어난 이런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이 무리를 그린 이 표적에는 동시에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이적이 합해져야, 세 가지 이상의 이적이 일어나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었지만 표적조차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는 표적조차도 무시합니다. 제가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바가 있죠. 우리 벤자민 노필드라는 그 분이 자
이적은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없으며 오늘날에 나타나는 이적은 모두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적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모두 다 가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표적조차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도 동일한 책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장의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무리를 달려오서라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자,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천군천사를 부려서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봐보면 정말로 그 유리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정말로 배가 완전히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을 다 아시고 달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사에 보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때 배에 고모를 해서 주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깨워야 하고 예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가 있었죠. 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 다 아시고 그 고난 속에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한테 기도해야만 이런 것이죠. 자, 이 이적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표적들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질타한 내나 그 내용인데요. 내나 같은 내용인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피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브나움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때 이제 무사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육지에 오셨는데 바로 아까 이 군중들의 질문이 어느 때에 언제 여기 오셨네가 라는 질문을 하시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미 해드렸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며 그 양식은 바로 썩는 양식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양식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로 자기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현장에는 두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의 이적만 본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서 풍랑의 현장에 와서 풍랑을 잠잠케 한 이 사건은 군중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로지 12 제자들만
이 사건을 목격하였었죠. 자, 이 두 부리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 사람들,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잠잠케 이 사건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표적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는가 라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표적에 관심도 없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런 혹독한 비판을 여기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저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신다.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자, 우리는 그런 위경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구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 예수님을 깨워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구할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위경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한 가지 우리 현대교회에 주는 이 당시 이 군중이 질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각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표적들 다 수거해 버리고 지금은 그런 표적은 없다. 지금 표적은 사라지고 없다. 지금은 그런 게 표적 보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 표적들 다 수거해 놓고 안 믿는 자들한테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삶 속에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분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성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정말로 풍랑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종합적인 신적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었음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밝히 믿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승리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셔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